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 디센트럴랜드 경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먼저 사인인을 하겠습니다. 커넥트는 저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에 연결되거든요. 메타마스크에 지금 연결시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연결. 자, 메타마스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제 메타마스크 안에 이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제가 이제 8,440개 정도의 만화를 넣고, 그 다음에 이더 같은 게한 15불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디센트럴랜드는 그거거든요. 그 뭐냐 하면 옥션 있죠. 여기가 경매거든요. 경매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봐도 돼요.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랜드를 구입할 토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다음 랜드를 구입할 때 해당 토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동의하고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지. 나도 처음 하는 거라서 토큰을 선택하십시오. 자꾸 소리 나네. 토큰을 선택. 만화. 다시 영어 버전으로 바꿀게요. 방금 시작됐어요. 이게 일주일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예. 토큰을 선택을 해서 토큰은 ELF가 아니라 만화로 할 거거든요. 오, 많이 지원되네. BNB로 살 수도 있고 ELF, KNC, MKR, 젤. 아, 이게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지금 핸드폰에 연결돼서 그런데 저는 만화로 할 거기 때문에 만화로 하고, 우선은 이게 잠깐 꺼둬야 될것 같아.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 여기에 디센트럴랜드 여기 MVP 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켜놨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땅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저도 경매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좀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옥션인데, 아, 좀, 포기해야 되나? 왜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오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도 나오네, 소리가. 설정에서 아예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설정에서 소리를 다 없애버릴게요. 이걸 PC에 연결만 하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 제가 뭐 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설정을 찾아서 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알림. 고급 소리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게 띵띵거리는 소리들 이게 그냥 나오는 건가? 붙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진짜. 지금 한번 보고 어떤 땅을 사야 될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것들이 지금 경매 나온 것들 같은데, 안 돼. 잠깐 끊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끊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얘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할 것 같아요. 끊어버렸어. 아, 이제 조용할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살게 이제 제일 싼 거, 가장 싼걸 사야 되니까 제가 8,000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장 작은 게 9,900이네. 가장 싼 게. 가장 싼게 9,900이에요. 아, 사질 못하네. 얘는 얼마지? 제일 싼게 9,900인가? 뭐, 어떻게, 뭐, 잘 모르니까, 이건. 뭐야, 이거 진짜. 25만. 너, 택도 없네. 프레스천, 텐몬 쏘고. 야, 진짜. 10달 전에는 10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이 만이에요, 만. 9,999. 만. 딱 10배가 뛰었어요. 제일 싼게 만이라고요. 가장 변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얘는 얼마지? 15만? 6만 9천. 왜 이렇게 비싸지? 변두리잖아, 이게. 근데 이렇게 비싸? 근데 궁금한 건좀 검색 같은 게 하는 게 없나? 검색 같은 거? 옥션에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밖에 못 하는 거야? 35,000. 아, 내 사진은 없어요. 탭으로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 지금 옥션이니까. 5만. 비싸네, 다. 혹시 이건 뭐 100만이야? 49,000. 27,000. 뭐 어떤 걸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옥션. 17,000. 온세. 대체 옥션이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싸게 나온 거야.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 랜드카트. 파인드 더 랜드 유 원투 바이 토크 마나. 만화고, 만화, 그럼, 아, 만화가 됐고, 파셀, 퍼, 파셀. 이게 경미가인가? 계속 떨어지는 건가? 19만 9천? 오너가 있는 거고, 세일 되는 건데. 34,000. 위로 가봐. 여기는 안 파는구나. 여기는 안 팔고, 여기는 얼마야? 120. 비싸긴 비싸구나. 이뭐 중심 상가니까 진짜 비싸네. 내가 땅을 이렇게 사게 될지는 진짜 몰랐는데. 예? 와, 비싸네요, 진짜.
150만. 여기는 엄두도 못 내겠네. 나는 지금 만도 없는데. 42,000. 드래곤 시티. 얘 뭐야? 알밖에 한 거야? 5만. 아, 대체 싼 땅이 어디 있다는 거지? 아니, 조금 싼 땅이 있으면 파셀 어벨러블 9,331 파인드 어벨러블 파셀 서칭. 아, 이게 찾았다 이제. 파인드 어벨러블 파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파인드 찾는구나. 계속. 니는 얼마야? 39,000? 택도 없네. 5만. 이야, 얘는 누가 샀는지 엄청 사놨네, 땅을. 너는 얼마야? 18,000. 셀인데 왜 이리 비싼 거야? 진짜 셀인데도 불구하고. 아, 좋은 땅들 때문에 그런가? 좋은 땅들밖에 없어서. 30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천만? 환장하겠구만 진짜. 너는 얼마야 대체? 680? 정신 나갔구만 진짜. 680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로 얼마인지. 얘도 이렇게 해서 땅 팔아먹고 진짜 튀어버리면. 우와, 이게 얼마야? 680 곱하기 70.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5억이 5억.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이게 너무 비싸게 판다 지금. 퍼 파셜. 파인드 더 파셜 유 원 투 바이 앤드 애드 뎀 투 유어 카트 포 모어 헬프 와치 더 비디오 튜토리얼. 한번 볼까요? 뭔지? 아, 이거 보면 안 돼. 얘 보면 또 저작권을 또 뺏어가. 자기들 거 봤다고. 이걸 한글로 바꿔볼까요? 이게 코리아도 지원되거든요. 뭐 한국이 파워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랜드 가격이 198,936. 근데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게 3만짜리도 있고. 이게 아닌가? 사용 가능한 소포 찾기. 이거 좀 제대로 번역을 안 하네. 5만. 대체 누구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이거였던 거야? 이건 아니고 이거야? 이게? 아, 랜드 가격이 일괄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구나. 198804 88. 이러면서 계속 디스카운트 되는 건가? 19872 20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경매되는 땅들인가? 이게 얘들이 어이가 없네 진짜. 얘들이었던 거야? 얘는 아니고. 얘였던 거야? 아 진짜. 검은색 애들을 찾았던 거야 지금? 그러면?
얘들? 79,000, 79,000.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진짜 완전, 와,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이걸 내가 사서 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얘들 진짜, 사람 못 믿는 건 아닌데. 이 색깔인가? 아닌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완전 검은색. 근데 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데도 아 이건 사지는 게 아니구나. 찾는 것도 힘들겠네. 응? 진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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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9,331 사용 가능한 소포. 9,331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스 가격 20 이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15불 정도는 이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비라든가 이걸 제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살수 있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지금 거래하려고 들어왔던 거고.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사질 않네요.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의 필지가 팔리냐면 이번에 9,331필지가 팔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샀어, 지금. 9,331. 하나도 안 팔렸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 얘가 보여주네.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이쪽 부분을. 누를 때마다, 얘가 딱딱 보여주네. 위치를. 그냥 내가 할 필요 없이. 198637.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만 화에서 계속 시간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계속 다운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까지 가려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계속 198512죠.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경매. 이게 맞다면 20만 만화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 지금 할 필요 없다는 거네? 그러면 뭐 오늘은 계속 떨어지네. 지금 198450. 이제 경매를 알겠어요. 20만화부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그러면 내가 지금 8000만화밖에 없는데 이 정도 되려면 거의 뭐 일주일 후에나 봐야 되는 건가? 이 정도면? 1분마다 떨어지면 1분마다 얼마씩 떨어진 거야? 50, 62씩 떨어지는 거야? 62? 1분마다 62.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러면? 계산기로? 20. 1분에 62 떨어지면 3225분이 걸리는 거고, 이걸 60분 계산하면 시간이 53시간 걸리고, 이걸 24시간으로 하면 이틀,
하고도 이틀 정도 후에는 영혼으로 수렴을 한다는 말인가? 이러면? 그럼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지금. 352. 계산해볼까, 또? 352. 352 하면 98? 98이네? 98? 98인데? 지 마음대로네? 어디를 보나 가격은 동일해요. 맞지 않아요?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됐을 때 사는 거야. 이 각이 됐을 때 자기가 그래서 클릭하고 매수를 누르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격에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9331이 스타트 된 그 필지가 9331 필지인데 지금 아무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다 변두리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 색깔들이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거의 뭐 그 신도시급 아니면 뭐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데 안에 가까울수록 비싸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일괄적으로 지금 이거 이 가격을 다 매기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중심지에 있는 거나 땅 가격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어이없네, 진짜. 얘는 왜 그러지? 아, 이걸, 어?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한 필지 30평, 하나가, 이거 하나가 30평이거든요. 30평 하나를 살 수도 있고 연속해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뭐 4개를 살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돈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빌딩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지금 비싸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땅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니까 땅을 살 수 없고 한 이틀 뒤에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디스테스 센터럴 랜드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 저도 경매를 처음 해서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본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지. 아 그리고 여기가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만화 하나만 가지고 샀는데 지금은 BNB라든가 뭐 이런 것들 ELF, KNC, MKR, SNT, GL, RCN 이걸로 다 살 수 있네요. 대단한데? 이것들 다 살 수 있는 거야. 이것들로. 근데 메타마스크에서는 지금 살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지금 이더리움 가지고 이더리움을 이체시켜서 이더리움을 이쪽으로 입금시켜서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이 메타마스크 지갑하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로그인할 때 메타마스크로 로그인해서 이제 사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 마나를 살 수 있어요. 마나를 이렇게. 만화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보고 한번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그냥 가상 땅인데 무슨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아마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그래서 8천만 하면 7, 8, 56. 56만 원 정도예요. 야, 지금 현재 가상 땅에 56만 원 주고 산다고 했, 누가 샀다고 했으면, 내가 샀다고 했으면 아마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나한테. 어쨌든 오늘 이 정도까지 할게요.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지금 한참 더 떨어져야지만 저는 이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끝. 혹시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내일 이틀 후쯤에 돼야지만 내일 저녁이나 이때쯤 돼야지만 뭐 올바른 가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아 이렇게 거래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 필요하시고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 입금시키고 입금주소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에서 로그인할 때 메타마스크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연결시킨 후에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 이제 마나를 살 수 있는 거죠. 예, 도사 이렇게 누르면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한국어도 다 지원이 돼요. 얘들이 무한정 땅을 팔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 이쪽 이거 만든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토큰 만화 토큰만 파는 게 아니라 땅까지 팔아서 일거양득을 취하는 거야. 그리고 땅 같은 거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디지털 땅이잖아요. 지금 9만 필지인데 또 9만 필지를 늘린다 하더라도 뭘 할 사람 없잖아요. 아 진짜 노다지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이 장사가 디센트럴랜드가 정말 노다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센트라 토큰을 제가 투자를 했는데 센트라 토큰이 망했거든요. 얘들이 사람을 완전히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센트럴 카드가 뭐냐면 이제 카드인데 그 가상 자기들의 토큰하고 카드가 연동돼서 자기들의 토큰만 있으면 그걸 현물을 카드처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까지 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캠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6년형인가? 아마 6년, 9년형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기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돼서 센트라 토큰 만든 사람들이 뭐 9년형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센트라 토큰은 이제 미국이었나? 거기 있는 본사가 미국이었나? 그래서 미국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디센트럴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얘들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번에 제가 디센트럴랜드 조사할 때 한번 그 자기 본사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는데 아르헨티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구심은 가요. 정말 내가 여기에 땅을 사야 되는 건지 얘들이 만에 하나 이렇게 스캠처럼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는 투자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조금은 좀 그렇죠. 예. 근데 사기로 했으니까 사야죠. 사고 센트럴처럼 또 털리면 아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그때 센트럴 토큰도 꽤 많이 샀는데 다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땅만 팔려고 막 아직 가시적인 성과에 있는 성과물은 없어요. 얘들 내년 1분기인가 19년 2분기에 제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3D 안경 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제품이 그때 나온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요. 제품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땅부터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내일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서 얼마 정도 다운됐는지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